최근 원주의 한 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본 것처럼 꾸며서 정상 금액보다 많은 요양급여를 받아온 겁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도심에 위치한 한 병원. 이 병원은 원주 모 요양원과 촉탁의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촉탁의는 한 달에 두번 이상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하며 계약으로 정한 인건비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약처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찰료를 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요양원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본 것처럼 요양급여를 공단에 올렸고 결국 정상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반년 동안 부당 청구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병원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환자를 안본건 아니고 다 봤는데 코드를 거기에다 그냥 건보공단에 하는 청구 코드를 잘못 넣고 있어갖고 이와 더불어 원주의 한 약국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요양원 직원에게 약을 지어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당 청구된 진료비와 약제비는 모두 환수 조치되며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와 같은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전국 25개 병원을 적발했습니다. 환수할 금액만 151억 원에 달합니다. 환자 몰아주기 등 병원과 약국, 요양원과의 검은 거래도 의심되는 한편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